경남 밀양시 야산에서 불이 나 급속히 번지면서 밀양구치소제 소자 대부분이 이송되는 등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불이 나가지고 지금 산 정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네. 위에 지금 헬기가 지금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지금 모여 있는데요. 마을 쪽으로는 불이 번지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건조한 상황이에요. 건조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다고. 지금 대구 교도소로 그냥은 구치소고요. 대구는 교도소인데 교도소로 지금 가 이송돼 있고요. 300여 명이 지금 일단은 민가로까지는 번지지 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민가로까지는 불 번지지 않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다. 뭐 지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최근 비가 내리지 않는 데다 강풍으로 산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. 청장이 저녁까지는 주불 진화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늦으면 내일 아침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진화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큰 불을 잡기 위해서는 헬기는 저녁에는 동원이 안 되니까 위험해서 동원이 안 되니까 네. 오늘 일몰 전까지는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브리핑한 상황입니다.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 인근 부산과 대구, 울산, 경북 등 4개 광역시도에 가용 가능한 소방인력과 자원 동원에 나섰습니다.